시장 점점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네요. 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먼저 분석할 종목은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아, 지금 제 목상 타겟 안 좋기 때문에 네. 감안을 해주세요. 감안하겠습니다. 자, 셀리드입니다. 셀리드. 네. 지금 제가 미리 사실 얘기를 드렸는데 네. 뭐냐면 바이든 얘기 많이 어디서 들었을 거. 저도 지금 어디서 정확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화이자를 찾았을 때 백신 코로나 백신 다음은 암 정복이다. 자신의 아들이 한 명이 뇌암으로 세상을 떴기 때문에. 그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음모론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팩트만 얘기 드리면 화이자 모더나가 돈방석에 앉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인류애를 위해서 해서 효과가 있는지, 지금 아직 증명이 안 됐잖아요. 효과가 네. 있는지, 아니면 부작용이 더 많은데 지금 이게 생체 실험이 된 건지는 훗날 평가를 받겠죠. 근데 이제 부스터샷. 요것도 이제 매년 맞아야 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뭐야? 백신에 뭐 특히 뭐 부작용이 그 가족들한테 일어나는 그 가족 단위에서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지금 크죠. 휘둘리고 계세요. 네. 그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각자 생각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하던 업체들 다 급락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데 정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만드는데, 그때 뭐,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해도, 기업의 목적인 뭔가요, 결국? 기업의 최종 목적은 그 사회교과서에 나오나요? 저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이윤 형광펜으로, 추구 얘기하려는 거죠? 형광펜으로 저는 네. 그 어떤 그 기억까지 나요. 이윤 띠고 추구 그네 글자를 형광펜 노란색인가 분홍색으로 그었었던 기억까지 나요, 지금. 지금. 그래서 최종 목적은 이윤 추구다. 근데 아무리 공익의 목적으로 끝까지 정부 뭐, 그걸 교과서에 실려서 명예를 얻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엮어가지고 올라갔던 것들은 지금 다그 거품만큼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거품만큼. 딱그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는 시장이 판단해 주겠죠. 그 기업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본업으로 오른 부분도 있을 거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으로 얽혀서 올라간 부분도 있죠. 얽혀서 올라간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빠지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거기서 이제 본업이 과도하게 그것 때문에 포장이 같이 된 기업들도 있어요. 그건 네. 더 빠져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그래서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업체고, 이게 좀 민감하긴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바이오주는 특히나 그래서 좀 이게 막 도망가야 되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면 그래요. 셀리드. 바이오주들은 특히나 충성주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막뭐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지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아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무궁무진한데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그런 거잖아요.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특히나 파이프라인이 무궁무진한데 거기서 어떤 파이프라인이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주주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땡겨서 엄청나게 그 지금 뭐 고평가됐다고 논란이 되는 그 부분에도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한 훼손 얘기를 하면 그걸 뭐 연구 뭐 결과 보고 연구 그결 연구 결과를 봤냐고 아니면 뭐 과학 그 사이언스지나 뭐 이런 데 의학지에 실린 뭐 논문을 읽어보고 얘기하는 거냐고 막 그러고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훌륭한 기업입니다. 맞는데 10월 1일 날 머크사에서 놓았잖아요. 머크가 지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나왔죠? 근데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나왔고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나왔죠. 근데 머크도 있고 존슨앤존슨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머크는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의 최고봉, 거기다가 키트루다가 면역항암제의 최고봉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1위가 키트루다예요. 머크가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가 제 생각에는 화이자 모더나 다음 타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이자 모더나한테 백신은 뺏겼으니까 머크는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뭐 성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삼상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정말 빨라요. 돈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이죠. 몰루피라비르 복용 환자 중 7.3%만 입원했고 사망자 한 명도 없었대요. 그리고 위약, 이게 보통 인류에 좀 침범을 한다고 좀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위약군하고 나눠요. 근데 그분들도 위약을 먹는지 모르죠. 그분들은 신약을 먹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인류애 적으로 안 좋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거의 죽어가시는 분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위약을 투여하냐 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위약군은 가짜약이죠. 가짜약을 먹으신 분은 14.1%가 입원을 했어요. 네. 몰루피라비르 복용 환자보다 두 배가량 입원율 높고 8명이 사망했어요. 위약군은 가짜약은. 그러니까 지금 몰루피라비르 복용 환자의 그 어떤 유효성이 굉장히 크게 증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아버리면 지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존슨앤존슨 백신 있죠, 깔려 있죠. 거기다가 이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보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독감 백신이 나오고 타미플루가 나와서 독감 백신으로 예방을 하고 걸렸을 때 타미플루로 안 하라고 그게 보완을 하면서 독감은 이제 치명률이 굉장히 제한이 되면서 우리 그냥 그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가는 질병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마지막 퍼즐이 치료제였는데 치료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제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해주고 시간을 벌어준다고 벌어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다 나와버려. 게임 체인저들이 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뒤 후발주자들의 약점은 그거예요. 더 이상 임상 실험을 할 고령에 아니면은 중증도 이상의 고위험의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지금 걸리시는 분들은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다 경증이에요. 입원 안 하는. 그러면 셀리드는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서 마무리 짓을까요? 네, 너무 셀리드를 그 투자해서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셀리드 잘 모릅니다. 예, 7만 원 손절가를 대응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7만 원. 네, 네. 말씀하셨어요. 네, 와이라노 두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코프라 지금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프라 BGF가 코프라 인수를 발표했더라고요. 굉장히 의아했는데 편의점 운영업체가 코프라를 인수를 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BGF가 다 받아갔습니다. 신주 구주 지분 44.3%를 10,800억 원. 거기다가 전환사채에다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까지 발행해서 총 2,500억 원을 투입했어요. 편의점으로 열심히 일한 돈으로 코프라를 샀네요. 지금 BGF의 야망이 큰 것 같아요. 제가 편의점 사업에서 끝나는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기차 시대로 가다 보니까 배터리 무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다른 차체를 가볍게 해야 돼요. 배터리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를 좋은 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체의 무게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거기서 꼭 필요한 게 자동차용 고기능 플라스틱인데 이 비중이 80%를 차지하는 게 코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능 플라스틱이 자동차용 말고도 다양하게 쓰이지만 코프라는 자동차용의 80%. 그러니까 여기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무게가 10% 감소를 하면 연료가 5%에서 7% 절감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BGF가 어느덧 기업이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보광 해밀리마트 그 시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BGF는 자산하고 돈이 엄청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코프라가 인수된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지금 이 13% 빠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급등했네요. 네. 고점을 돌파하고 빠졌다는 거예요. 지난주. 네. 2015년, 16년, 17년에 이 고점, 8,000원대 고점을 강력하게 뚫어버린 다음에 쉬고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거죠. 여기서 쉬고 있을 때 또 똑같죠. 다지면서 이 작업을 할 때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가로 가면 될까요? 네, 현재가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10,000원입니다. 네, 자 코프라까지 오늘 와이라노 종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와이라노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입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